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뇌전증 치료에 적용되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증에 관한 약초 요청은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은 처음에 간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간질 자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록 용어는 변경되었으나 뇌전증과 관련해서 크게 바뀐 것은 없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뇌전증 발작이 1회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영상검사에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리적 변화가 존재하면 뇌전증으로 분류합니다. 뇌전증의 발병률과 유병률은 후진국에서 선진국보다 두세 배 높으며 생후 1년 이내에 가장 높았다가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청소년기와 장년기에 걸쳐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다가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유자형 형태를 보이는 큰 특성이 있습니다. 뇌전증의 가장 큰 영향은 뇌종양과 뇌출혈, 중증외상 뇌손상, 뇌염 알츠하이머, 치매 가족력 순으로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도 뇌전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은 금단 발작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퇴행성 뇌병증 및 베르니케 증후군 등이 뇌전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말기로 진행되면서 뇌전증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정신지체가 동반될 경우 뇌전증 위험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뇌전증 치료에 그동안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어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초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종 항암치료에 널리 쓰이는 부처손입니다. 부처손은 이처럼 햇볕이 잘 드는 건조한 강가의 바위면이나 바위산에서 자라고 한방에서는 권백이라 부릅니다. 물 한방 우리면 다시 살아난다 해서 불사초라고 부르며 우림으로 법제해서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 장생불사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큰 특징은 습기가 없을 때는 말리면서 공처럼 오므라들고 습기가 있으면 다시 활짝 펴지는 습성이 있으며 바위손과 생태적 환경이 비슷합니다. 현대 임상에서는 뇌전증과 비강염, 만성비염 요로감염, 암환자들에게 기묘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성대학교 약학에서 밝힌 부처손 추출물은 스코포라민과 콜린효소에서 발작 증세와 뇌인지력 장애에 미치는 신경보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뇌해마조직의 가소성을 높여 뇌전증과 치매를 감소시키고 전반적으로 두뇌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더 나아가 대한약치막회지에서는 각종 퇴행성 뇌질환과 항염증식물성 제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화여자대학교 권백추출액은 한국생약에 관련 170가지 식물 추출물로 항산화 활성도를 평가하였는데 부처손이 가장 강력한 저해 활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처손은 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할 수가 있고 녹색이면서 짙은 연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상뿔을 깨끗이 물로 씻어 방그늘이나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되고 때론 뿌리 줄기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내복할 때는 부처손 10에서 20g의 대추와 감초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때론 환이나 산재로 가루내어 사용하거나 잎만 따로 차로 달여서 몇 번에 걸쳐 우려 마시기도 합니다. 부처손은 미량의 독성이 작용해서 수족이 차거나 아랫배가 찬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기운이 없거나 어지럼증과 설사 증세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체력과 병증에 맞춰서 용량을 잘 조절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므로 병이 없는 사람은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부처손은 바위절벽지에 매우 위험한 곳에서만 자생하다 보니 채취하실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성 정력제로 잘 알려진 논의의 파극천입니다. 한국자원식물학회에서 파극천 추출물의 항뇌전증과 수면 연장 시간, 항경련 효과에 관한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극천 투여는 뇌 중에서 수면 시간 연장과 경련 발현 시간, 경련 유지 시간 및 경련 발작이 현저히 억제되었습니다. 또한 시험관 내에서 PTZ로 유도된 뇌조직 중에 수상기의 생성량은 약 35%에서 50%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파극천 성분 중에는 PTZ로 유도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로 항경련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용은 하이드록시 라디칼 위 소거 작용 등으로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를 개선하여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진정 및 항불안 뇌경련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파급천은 내복 시 10에서 15g의 물 800ml를 넣고 약한 불에서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 하루 2, 3회로 나누어 마시면 되고 한 번에 30에서 50mg를 권장합니다. 산재로 만들어 먹는 법은 약재를 곱게 빻아 술이나 우유 미숫가루 등에 같이 타서 먹습니다. 환으로 만들어 먹는 법은 가루로 된 파급천을 다른 약재 가루와 섞어서 환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초라고 해서 무턱대고 섞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파급천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음어로 인하여 화가 왕한 환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과 혀가 마르고 아픈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하며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사람의 경우에도 복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서에는 복분자와 조생, 뇌환, 단삼과의 배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뇌전증과 공황장애에는 시계꽃과 나팔꽃, 고사리삼 엽기 등도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